프라다. 아. 제 주변엔 불교. 아. 자, 지금부터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하고 숨김없이 본 인터뷰에 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임상순입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42세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홈쇼핑 사업단에서 홈쇼핑 상품들을 담당하고 있는 MD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백화점은? 저희 중소기업유통센터 산하에는 행복한 백화점이라는 곳도 있고 홈쇼핑을 담당하는 홈쇼핑 사업단도 있는데 행복한 백화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자 만든 백화점이고요.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저희가 많이 유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백화점, 현대백화점? 행복한 백화점. MD가 뭔가요? MD는 머천다이저의 약자고요. 상품을 기획에서부터 제조, 생산, 판매까지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MD로 이행시를 지어본다면? 뭐든지 다 한다? MD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MD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 생산, 판매, 그 다음에 뭐 AS까지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마스크를 생산한다, 마스크를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그 제조사뿐만, 판매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공장에도 가보고 그 공장에서 제대로 뭐 좋은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게 잘 포장되는지도 보고 물류센터 가서 이 포장된 제품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뭐 불량품이 나오거나 그러면 고객분들한테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업체한테 다시 피드백 주고 어떻게 또 개선할지를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기획에서부터 제조에서부터 뭐 AS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한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하는데 어제는 야근하셨나요? 어제는 집에 일찍 갔습니다. 그제는? 그제는 야근을 했습니다. 그그제는? 그그제는 야근을 하고 싶었지만 네, 저희 집에 있는 아들들이 빨리 오라고 해서 일찍 갔습니다. 뭐든지 다 하는 나는 일한 만큼 받는다? 뭐 받는다. MD들은 전부 잘생겼다는데 사실인가요? MD도 약간 상품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패션 쪽 담당하는 후배들 보면 진짜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잘생긴 친구들도 있고요. 멋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약간 여행 상품이나 이런 거 동남아 여행 상품 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긴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패션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MD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기질인데 뭐든지 뭘 하기 전에 장비부터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덕후력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발휘가 돼서 대학교 졸업하고 뭘 하지? 고민했을 때 나는 MD를 하면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MD를 지원하게 됐고 지금 12년째 MD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고르라면 MD, 쌈디? 마스크상은 MD, 얼굴로는 쌈디가 안 되니까 MD, GD? 넘사벽이죠. 포기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경험은? 제가 전에 담당했던 상품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같이 성장을 하고 매출도 많이 오르면서 제가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다 그런 걸 느꼈을 때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이 성장해온 브랜드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프라다. 백화점에 갈매기가 왔다. 어떤 룩을 추천해야 할까? 마린 룩? 정답은 끼룩끼룩. AI가 MD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평준화의 시대였고 모두 다 똑같은 걸 좋아했다는 그런 똑같은 상품들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지고 원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빅데이터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MD의 역할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MD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MD는 일단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원할 게 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MD로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D가 되는데 유리한 전공이 있나요? 상품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패션은 대부분 의상학과나 의류학과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섬유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과가 많고 그 외에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다 나오시지만 학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과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과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제 주변엔 불교학과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예. MD의 연봉 수준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대기업 정도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대부분 대기업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은 낮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초봉 같은 경우에 대부분 4,000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MD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MD로서는 전망이 앞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상거래, 특히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홈쇼핑도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고 물론 오프라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온라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아마존이나 아니면 바이두라든가 이런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은 다 전자업계에서 아니면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이 돼 있는 걸 보면 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MD의 장점은? MD 하다 보면은 협력사분들이 많은 상품들을 갖고 오는데 일단 세상에 없는 상품 그런 걸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를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갖고 오는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MD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나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덕후 기질도 있어서 왜 보통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테니스 치기 전에 테니스 채랑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골프 치기 전에 장비부터 알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간 기본 속성에 MD 속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MD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저희 협력사랑 가방을 팔겠다고 여러 상품을 뭐 시안을 만들고 해서 샘플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방송을 했을 때 예상보다 덜 팔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도 준비해놓은 재고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또 고민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상품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같이 협력사랑 이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리고 팔고 나서 이제 팔 때마다 아마 협력사가 조금 손해를 봤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D로서의 되게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MD를 꿈꾸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보고 많이 사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MD는
사람들을 아우르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리더십과 용기, 그 다음에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특히나 MD는. 그렇다고 하면 협력사와 그 다음에 이번 제품들을 만드는 분들과 그리고 뭐 제품들을 검수하는 뭐 품질센터 분들이나 물류관리 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조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배려심과 그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